평일 아침 느닷없이 고성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입니다. 화덕 피자와 파스타가 맛있는 바닷가 맛집이 있다고 아는 언니네 집이랍니다. 이럴 때 순발력이 있어야죠. 바로 검색하니까 1시간 반 정도. 맛집답게 꽤 기다려서 점심을 먹었습니다.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고성 현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. 저 아래 보이는 데가 카페라고. 신상 카페. 카페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져서 서둘러서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. 새로 생긴 곳이라 그런지 아직 입구의 꽃들은 심겨진 지 얼마 안 돼 보이고 카페 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.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보이는 것은 몇 개의 구조물 뿐. 그러나 카페 야외석으로 보이는 것도 발견했습니다. 비가 오고 있지만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.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 각입니다. 공원 같은 정원과 넓은 하늘과 잔잔한 남해 바다. 잔디가 좀 자라면 맑은 날 여기서 웨딩 촬영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잔디도 어느 정도 자랄 테고 키 큰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올려다 보면 높고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그리고 색감 짙은 정원의 구조물들 바로 코앞에 바다와 섬들 이 경치를 오롯이 카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서생헤이메르는 동해바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라면 여기 고성 도어스 카페는 잔잔하고 아기자기한 남해바다와 거기에 떠있는 것 같은 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위에 꽃밭과 구조물은 카페의 옥상이었습니다. 여기 보이는 문들은 복잡하지 않은 위로 구조의 야외석 공간을 이동할 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맑은 날 편안하게 손님을 맞이했을 빈백 의자들이 비를 피해 쌓여 있습니다. 바로 서서 사진 찍고 한 발 옆으로 가서 또 찍고 돌아서서 찍고 물러서서 또 찍어도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올 것 같죠? 이제 카페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새로 생긴 곳인데 금방 소문이 났는지 휴일날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았습니다. 내려가는 곳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고 또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. 벽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진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해놨네요. 흰색의 벽이 약간은 회벽 같은 느낌을 주고 파란색, 노란색의 조화가 지중해 같은 느낌도 줍니다. 맑은 날 여기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카페 정면 입구입니다. 오늘은 비가 와서 실내가 꽉 차서 커피를 마시지는 못했습니다. 다음에 맑은 날 다시 한번 와서 카페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보는 촬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. 평일날 휴가를 내야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